자, 여러분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유튜브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조치해도 되지 않으니까 일단 계속 끌 수는 없고요. 녹화 방송이라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전일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전일 2.7% 정도 오르고 지금 4.6% 더 오르고 있으니까 한7% 가까이 지금 어저께 추천 이후에 수익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는 어저께 청산했습니다. 청산 이후에 좀 반등은 나옵니다만 청산가 인근 정도고요. 시장 현재 코스피 0.13% 하락, 코스닥은 0.21% 하락입니다. 상승입니다. 자, 미국 선물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갑자기 에러가 나버리니까 상당히 조치를 나름대로 제가 방송 경력이 좀 있는 편인데 아무리 조치를 해도 안 돼요. 미치겠어요. 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펑크를 내려고 한게 아니라 이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러를 지금 수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자, 좀 이해 말씀드립니다. 다시 껐다 켰다 몇번 했기 때문에 미국 선물 프로그램 다시 로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방송하면서 시장 지켜보다가 그냥 안 하니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방송 녹화라도 띄우겠다. 자, 두산중공업 갑니다. 5.4, 5.7 갑니다. 예야! 어제는 시젠, 오늘은 두산중공업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방송 오늘 생방송 송출되지 못한 점,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죠? 안 돼요. 자, 현재 미국 선물 보합권입니다. 자, 어저께 FOMC 있었죠? FOMC에서 다시 한번 더 금리 동결했고요. 2023년까지 경제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동결하겠다. 그런 뉴스 있었습니다. 자, LG화학 분사 소식 때문에 어저께 5% 이상 빠지고 지금도 1% 후반대로 빠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닥터케이 선택한 삼성 SDI는요, 0.2% 일단 상승 출발입니다. 반사 있을 수 있다. LG화학으로 2차전지 매수하고 싶어 한 사람들이 삼성 SDI로 올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언택트가 좀처럼 반등을 잘 못하네요. 네이버 카카오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도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차 그린 뉴딜 쪽에 전기차 쪽에 비교적 매수세 좀 들어와 있는 듯 하고요. 자동차 부품 빠르게 봐야 되겠어. 지금 변동성이 큰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 음식료 비교적 강세, 나머지 그만그만한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 심하니까 빨리빨리 보유 종목들 체크하는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와 있는데요. 흔들림 심합니다. 자, 어저께, 그죠? 시젠을 제가 청산했다. 그러니까, 파는 게 이상한데요. 라고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있던데, 뭐가 이상합니까? 뭐, 크게 더 올라갔습니까? 여기서 던졌거든요. 자, 여기서 조정 받고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저께 시장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죠. 지금 더 빠질라고 폼 잡고 있죠. 그죠? 이렇게 확 무너지는데 시제니가 시총 3위 아닙니까? 맞죠? 2위입니까? 헷갈려요. 2위네요. 그죠?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이 혼자 독야청청 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밀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던졌던 겁니다. 토해내기 싫어서. 그러면 조용히 그냥 있으면 되지. 그걸 꼭 댓글로 그렇게 남겨야 됩니까? 그죠? 상관없어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것까진 좋은데 조금 더 조심스러운 문구를 써야죠. 아, 홀딩 더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남겨야죠. 그죠? 자, LG화학 5% 하락 이후에 2% 더 하락합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뭐 적당히 청산했습니다. 흔들림 많으니까 토해내기보다 그냥 적당히 청산. 이틀 만에 뭐한6% 이상 또 먹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한7% 가까이 먹은 것 같습니다. 됐어요. 안 토해내기입니다. 안 토해내기. 닥터K의 전략은 안 토해내기입니다. 많이 먹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왜 진행이 안 되죠? 컴퓨터를 껐다 켜도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을 펑크내는 적은 없는데, 자, 지수 밀립니다. 지수 밀려요. 코스닥 인버스 매수 중입니다.
자, 두산이를 잽싸게 빼는 데는 이유도 있어요. 뭐 주의 종목, 경고 종목으로 뜨기도 하니까 저 여기서 들어가서 한7% 먹고 나오면 됐죠. 노 프라블럼입니다. 시장 밀려요. 시장 밀립니다. 자, 하이닉스도 일단 청산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청산했어요.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습니다. CJ도 청산했어요. 청산한 애들 일로 와라. 황당하네. 방송이 안 되니까요. 아, 참 짜증납니다. 딴게 아니고요. 아침 방송에 60분 이상이 매번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유를 잘 모르고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좀 하긴 했습니다. 좀 전에. 그래서 그걸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 송출이 안 되니까 답답해요. 이거 참. 허참 아유, 딴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신경 쓰이면 안 되는데, 뭐, 하기서, 이게 뭐, 주식이 적당히 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 삼성 SDI 매수 성공입니다. 올라가요. 자, 언택트가 유독 좀 약셉니다. 자, 삼성 SDI의 20% 비중 실었는데요. 일단 성공. 자, 두산중공업이 적당히 챙겼고요. 주의하라니까 주의할게요. 아유. 농담도 잘안 나와요. 자, 한번 팔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런 들썩들썩거리는 종목들은요.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시젠이. 그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요. 자, 시제님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한 매우 궁금한 KMW가 매우 궁금해요. 8만 원 오면 이거 사놨습니다. 8만 원. 자, 삼성 SDI 양호. 야, 역시 하이닉스가 참 강하긴 강해요. 안 밀려, 안 밀려 좀처럼. 야, 하이닉스 강하지만 우리 그죠? SDI 들어가 있거든요. 양호.
자, LG 화학에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봐요. LG화학은 추가로 빠진 반면에 SDI하고 그죠? 소송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판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침에 방송 참여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일단 짧은 20분 정도의 이 상황이라도 녹화 방송을 빨리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장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수 있다 생각하니깐요. 자,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견조한 모습입니다. 자동차 섹터가 강하고요. 전기차, 수소차 일부 종목 강세 보이는 종목 있고요. 자, MS오토, 그 다음에 성창오토텍 이런 종목이 기존에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그린뉴딜도 난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재빠르게 차익 실현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지금 미국 시장 어저께 나스닥이 좀 흔들리고 한 관계로 우리나라 시장도 좀 흔들립니다. 자, 밑으로 추가로 처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신규 매수는 가능한 한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왔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일단 녹화 방송을 빨리 올릴게요. 고의가 아닙니다. 시장 유튜브 시, 지금 에러가 있어서요. 에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방송 원활하게 진행 못해드린 점 아침에 참석하려 했던 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화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한번 챙겨보시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